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서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볼 거고요. 우리 강의는 3개월이죠. 1월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한 번에 보게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제가 학원에서 2달 과정으로 많이 해요. 2달 과정을 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뒷부분이 좀 날아가고 좀 진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데, 3개월 정도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주 자세히 끝까지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충분하고. 다만 저하고 같이 한번 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쫓아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말하면 이 3개월 동안 저하고 꼴랑 한번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3개월째 첫째 달께 다 까먹어요. 그죠? 이 3개월이라는 게 좀 맹점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차근차근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끝날 때쯤 되면 앞에 분 하나도 기억 안 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수죠? 복습은 필수다. 복습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요 3월달까지 가게 되면은 민법 우리가 충분히,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강의를 해보면, 요 초창기에 결정된 실력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유지가.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지만, 인원이 많은 학원들을 이래서 한 100명, 200명이다 그러면, 한 여름쯤 되면은 공부 잘 하시는 분들, 공부가 좀 안 되시는 분에게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여름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면 이게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처음에 하는 요 본까지 하는 요 첫 번째 기본 강의가 결국 실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실력이 결정이 되고, 그 후에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3개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차피 요 3개월 동안 1년 농사, 1년 동안 공부가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차,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이 6시 40분부터잖아요. 40분부터인데, 3시간 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시 10분에 끝날 겁니다. 10시 10분. 근데 오늘은 3시간만 할게요. 제가 원래는 오늘 10시 1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9시 40분까지만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10시 10분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요. 우리가 어디를 펴야 되냐면, 37페이지를 펴야 돼요. 37페이지. 자, 그럼 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왜 안 하느냐?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민법의 기초로서 한번 읽어봐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 넣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냥 쭉 소설책 보듯이 읽어보시고, 만약에 1페이지, 36페이지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뒤에서 또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몇 페이지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37페이지 권리의 변동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자, 37페이지 권리변동 일반론에서 권리변동의 의의가 나와요. 의의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이 권리의 변동이다. 권리변동의 모습 또 나와있죠. 발생, 변경, 소멸에서 넘겨보시면 권리의 발생에서 뭐가 나오냐면 취득이 나와요. 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조심할 것은 교재에 나오는 예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교재 나오는 얘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재 나오는 얘들 중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것들이기 때문에 얘를 설명 안 드리는 거니까는 너무 처음에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얘들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예요. 특히 앞부분은 용어 정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갑은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면 이게 뭐죠? 원시취득인 거예요. 근데 교재 보시면은 일 해가지고 절대적 발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로에 뭐라고요? 원시취득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절대적 발생이란 말이 뭐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법에서 쓰는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대를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네가 먹었지, 나 절대로 안 먹었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민법에서는 절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이해되냐면 모든 사람이란 의미로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을 이랬다 저랬다는 뜻인가요? 근데 민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 그러면 모든 사람, 상대 그러면 뭐죠? 특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권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이다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원시취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데, 왜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냐면 요 갑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는 거죠?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기준으로 하면 없던 권리가 생기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새로운 권리가 생기니까 절대적 발생이고요.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니까,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니까 뭐라 그러죠?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을에게 팔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을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승계취득이라고 하고요. 이 승계취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 A 건물의 소유권은 언제 생긴 거냐면 이미 갑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생긴 것이니까 요 우리가 승계취득 또는 뭐라고 하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승계취득이 밑에 보시면 둘로 나오죠. 갑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자,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느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은 이 전세권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거냐면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취득이긴 한데,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넘겨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 갑의 권리가 만약에 소멸되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 갑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말로 쏘니까 어렵지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하죠. 우리가 임차권을 설정해줬다 그러지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하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지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나번해가지고 특정 승계, 포괄 승계죠. 다시 말하면 요 이전 승계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요 매매는 뭐죠? 특정 승계죠. 왜냐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오로지 요 A 건물에 관한 소유권, 특정된 권리만 넘어오니까 요 매매와 같은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특정 승계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속은 안 그렇죠? 상속은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뭐가 되는 거죠? 포괄승계예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문제 푸실 때 가끔 요 포괄승계도 이전적 승계 예라는 걸 자꾸 까먹게 되는데 조심하시 바라고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 둘로 나뉜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에서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주체의 변경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전적 승계를 주체의 변경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은 같은 거다. 자, 왜 그러냐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는 대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뭐가 되죠?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요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소유권의 주체가 뭐로 바뀌고 있죠? 을로 바뀌고 있잖아요. 따라서 요 주체 변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똑같은 말이죠?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주체가 변경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우측에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입니다. 이것도 이해 안 해두시면 나중에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양적 변경이란 건 뭐냐면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고요.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 바뀌지 않고요. 양도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뀌냐면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일단 질적 변경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질적 변경이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 아파트의 세입자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요. 그 아파트를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럼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뀝니까?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시험에 나왔던 건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을, 거지 같은 놈이 돈으로 안 줘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제가 좀 항상 수업하다 보면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그 어려운 게 뭐죠? 상대방이 돈 없을 때.
그죠? 아, 제가요, 뭐, 이번에 뭘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솔직히 돈 없는 놈이 세상에서 뭐예요? 제일 무서운 놈이에요. 솔직히. 뭐, 재산이 있으면 뭐, 압류를 할거 아니야. 아무튼, 돈을 안 주길래 결국은 방법 없습니다. 뭐,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다오. 뭘 청구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원래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였어요? 매매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뀐 것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권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나 보다. 이게 뭐예요? 질적 변경인 거죠. 그다음에 양적 변경. 한 가지 예를 기억하시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이 요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을에게 뭘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할 수도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줄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전세권과 같은 제한 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여전히 소유자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죠. 그다음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에서 이 작용이란 말은 뭐냐면 좀더 쉬운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력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얘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 아시다시피 인도를 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한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죠. 또 주택임차권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주민등록 안 해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양도 뭐죠?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죠? 힘이 생긴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교재 나와 있는 예는 임차권자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뭐죠?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작용의 변경이고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여기에 나왔어요. 자, 갑이 1순위 저당권이고요. 을이 2순위 저당권이에요. 근데 1순위인 갑의 저당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말소가 되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요 순위가 승진되는 것도 대표적인 뭐예요? 작용의 변경인 거죠. 왜냐하면 갑이 있을 때도 저당권, 없어도 저당권, 권리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저당권에 가면 자세히 보겠지만 저당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안 갚으면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갑이 없어도 뭐할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됐다는 말은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것이니까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라는 말은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권리의 소멸. 자,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는 요 A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요 소유권이 없어지는데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건 뭐죠? 절대적 소멸인 거죠. 근데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는 누구 입장에서만요? 갑의 입장에서만. 어차피 을의 입장에서는 뭐가요?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만 특정된 입장,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과 만나서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을이 갑의 건물 와서 보니까 좋아요.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뭐 한 거냐면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뭘 한 거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고요. 갑도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사례가 민법의 전부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면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중에서 우리는 뭐만요? 계약법만 공부하고 그다음 민사특별법도 공부하는데 세 가지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민법 총칙해서 주로 뭘 공부하냐면 우리 시험 범위는 뭘 공부하냐면 요 의사 표시라는 거를 주로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1월 한 달 동안 솔직히 민법 총칙만 공부하게 되는데 1월 한 달 동안 뭐만 공부하냐면 의사표시만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다가 결국 뭐예요? 한 달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리고 2월 달에 물권법 들어가겠죠? 물권법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요거 하면 뭐가 끝나요? 물권법이 끝나요. 그래서 소유 등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당권까지 공부하면 뭐가 끝납니까? 물권법이 끝나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에 계약법 하겠죠? 계약법과 민사특별법 하겠죠? 그때 뭐합니까? 계약법 들어와서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하면 뭐까지 끝납니까? 계약법도 끝나게 되고요. 그러면 뭐죠? 민법도 끝나요. 그래서 민법은 어떤 과정이냐면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의 거래를 뭐요?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까지요? 3월달까지 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 민법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거래를 끝내면 민법이 끝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법이 끝날 때까지 스토리가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한 달 동안 민법 총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3분의 1은 봤으니까 10문제는 맞히겠지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유 세상에 한 문제도 안 풀리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지같이 민법 선생님 저 완전 무능하고 아우 진짜 뭐 민법 사람 잤네 막 이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모든 스토리가 다 뭐가 되어 있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을 공부했다, 민법총칙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은 아직도 한 번도 안 봤다는 말인 것이지 책의 3분의 1을 본 게 아니에요. 민법총칙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뒷부분도 알아야 민법총칙에 관한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너무 꼼꼼히 달려가지 마십시오. 뒤에서 어떻게 해요? 자세합니다. 라는 말은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할 내용이라면 굳이 앞에서 제가 뭐 하잖아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약간 뭐예요?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민법총칙을 공부했으니까 민법총칙 다 맞춰야지.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 가야 된다는 점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그렇죠? 그리고요. 결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석. 왜요? 이게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결석을 해버리면은 연결고리가 빠져요. 그래서 요 한 번의 결석 때문에 전체가 다 엉망이 돼가지고 우리가 3개월 동안의 공부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또다시 뭐예요? 내년에 또 공부할 일이 벌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결석은 결국은 중간 과정의 연결고리를 뭐죠?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뭐 하지 마시고요? 결석하지 마시고 꼭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인터넷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은 이게 이제 오늘은 비 오잖아요. 그죠? 오늘 같이 날씨가 안 좋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에이 오늘 수업 빠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 이게 그냥 악마야. 악마.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한두 번 빠지면은 또 가기 싫어져요. 그죠? 가기 싫어져요. 제가 지금 좀 살이 좀 통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제가 작년에 살을 뺐어요. 살을 뺐는데 몇 킬로를 뺐냐면은 14킬로를 뺐습니다. 14킬로. 그래서 제가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 옛날 영상이 있거든요. 보면 막 전부 이래요. 막 이래. 14킬로를 뺐어요. 그래 빼가지고 11월 달까지 빼가지고 이제 뺐는데 어떻게 뺐냐면 제가 수영을 해서 뺐거든요. 수영을 해서 14킬로를 뺐는데 11월 달 내가 14kg 빼니까 아마 흐뭇하잖아요. 그죠? 흐뭇하니까 수영을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다시 또 찐 것 같아. 다시 찐 것 같은데 그 찐 것까지는 좋은데 뭐죠? 허리까지 또 갑자기 또 살이 또 찌니까 허리까지 아프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수영을 가야 되겠다고 맨날 결심해. 아, 다음 달에 꼭 내가 수영 다녀야지. 다시 맨날 이러면서 지금 몇 달이 1월 달이니까 지금 두 달 동안 수영이 잘 안 가고 있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인이 백히면 그 수영 한참 할 때는요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할 때는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한두 번 빠지다가 안 가기 시작하니까 또 가려고 하니까 어우 막 가기 싫고 막 결심해야 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뭐죠? 우리 많지도 않으니까 으쌰으쌰도 좀 해보고 좀 그죠? 회식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막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뭐죠? 한 배를 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동의 목적이 뭔가요? 합격이고 다행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평가니까 우리가 모두 전원이 뭐예요?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동의 목적이니까 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용기도 주시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최소한 몇 월달까지는요? 3월달까지는 이 3개월만 견디시면 봄, 여름, 가을은 가요. 근데 이게 초반에 3개월 때 이 많이 탈락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뭐 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요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요 매매라는 계약을 뜯어보니까 안에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목적물이라는 말하고 목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르다는 점이죠.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건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갑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건물을 파시는 목적이 뭐세요? 라고 했더니 갑이 저의 목적은 건물입니다. 라고 말할 미친놈은 없는 거예요. 보통 뭐라고 했어요? 아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아우, 막 돈이 필요해서 파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요 대금, 돈 받으려고 파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죠? 을도 요 갑과 매매 계약을 한 목적이 뭐예요? 요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등기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건물이지만 갑과 을의 목적은 매매 대금을 받고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니까 결국은 법률 효과 뭐가 같은 말이에요? 목적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법률 목적 들어가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목적물이 떠오르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 목적물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법률 효과, 당사자가 기도하는 바, 이게 목적이고 목적물과 목적은 같은 말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 요건이 나오잖아요. 한 번씩 읽어볼게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은 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2번 법률 사실입니다. 읽어보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요?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뭐 한다고요?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공부한다. 이런 걸 다 공부한다는 말은 결국은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법률 사실을 공부하고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거고요.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부터 보는 거죠? 법률 사실부터 볼 건데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와요. 근데 이거 시작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일찍 칠게요. 좀 쉬었다가 이 법률 사실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